바벨탑 언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후손이 이제 홍수 심판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해지면서 탑을 쌓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도달하는 탑을 쌓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마땅치 않아서 하나님 내려오셔서 언어를 다 분열시켜가지고 돌을 가져오라면 물을 가져오고 물을 가져오라면 흙을 가져오고 이렇게 돼서 바벨탑이 무너졌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탑을 쌓은 경우가 있었겠죠. 아마 그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탑에서 언어가 분열됐다라는 것이 사실이냐? 바벨탑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바벨탑 위치가 어딨냐? 바벨탑 규모가 얼마였느냐?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바벨탑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다 놓치게 돼요. 예를 들면, 심청이가 몸을 던진 인당수가 동해 아니냐, 동해냐, 서해냐. 그걸 따지거나, 흥보의 주소가 어디냐, 그걸 추적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심청전이나 흥보전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현재 진행형의 소설이 되지만은 그걸 사실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현재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언어가 약 6,0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 250개 됩니다. 6천 개의 언어가 바벨탑에서 한순간에 분열됐다? 하나님이 분열시켰다? 그게 사실이라고 치면 하나님은 참 나쁜 양반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식들이 좀 마땅치 않기로서니 언어를 6천 개로 분열시켜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건 벌로 그렇게 했다 치자. 언어가 이렇게 분열되면 구원 섭리가 편리합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팽개칠 인간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라면서 당신이 구원을 해야 되면 구원 섭리에 언어가 하나가 좋습니까? 언어가 6천 개로 분열된 게 좋습니까? 인간인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인간들이 불편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불편해. 바벨탑은 언어 분열이 된게 아니고 바벨탑 언어가 생긴 거예요. 바벨탑 언어. 그 바벨탑 언어를 다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 언어가 뭐냐? 자기중심한 언어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언어. 자기 이익을 전제로 한 언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동업을 시작합니다. 돈 1억씩 투자해가지고 이제 2억을 가지고 동업을 시작해요.
그 동업을 시작하는 동기가 뭡니까?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벌자. 우리 돈 벌자. 이익 보자. 이익을 전제로 한 이익 공동체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시작은 굉장히 의기투합을 합니다. 서로 우리 한번 잘해보자. 열심히 하자. 사장은 내가 해라. 아니 뭐 사장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러다가 그래 그럼 내가 할게. 그냥 이건 뭐 이름만 짓는 거다. 사장 빌거 있나 뭐. 그냥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사장 되고 한 사람이 부사장 됐어요. 1년 지났는데 매출이 한 10억 올랐어. 2년 지나니까 한 100억 정도 올랐어요. 중견기업이 됐어요. 성공을 해서. 그때도 사장 네가 해라. 사장 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됩니까? 순수히 출발할 때는 의기투합을 해요. 통일돼요. 하나 돼요. 그것이 권력화가 되면 하나 안 됩니다. 권력화가 되는 순간 그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권력화가 되면 분명히 오는 속성이 뭐냐? 부패하고 분열하고 타락합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바벨탑을 처음에 쌓을 때는 잘 쌓았죠. 쌓아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왜 무너지느냐?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언어가 뭐냐? 나 중심한 언어예요. 내 감정을 중심한 언어예요. 내 이익을 중심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공동체도 권력화가 되면 분열해요. 순수한 동창회도 처음에는 회장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총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동창회 기금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만약에 1억 돼서 그게 동창회가 권력화되면 분열되게 됩니다. 선거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권력의 속성은 부자지간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부부지간도 나눌 수 없고 형제지간도 나눌 수 없습니다. 권력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나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력의 언어들이 전부 바벨탑 언어예요. 같은 말을 예를 들어서 회사를 놓고도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돼요. 저 사람도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돼요. 다 회사를 위하는데 내가 해야 된다. 저 재판하는 데 가면 변호사하고 검사가 죄를 놓고 다툽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바벨탑 언어예요. 변호사는 죄 없다. 검사는 죄 있다. 분명히 그 사건은 죄가 있다고 할 때 죄가 사실은 죄가 있다. 그런데 변호사는 죄 없다. 검사는 죄를 더 많이 물어요. 열만큼 죄가 있으면 열다섯만큼 주려고 그래. 완전 바벨탑 언어예요. 무슨 언어입니까? 나 중심한 언어예요. 변호사는 변호사 중심한 법 논리예요. 검사는 검사를 중심한 법 논리. 법은 하나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바벨탑 언어야. 언어 자체가. 남북한이 언어가 달라서 하나 안 됩니까? 문자가 다릅니까? 남북한은 언어 문자가 완전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한 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왜? 통일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북한도 통일을 원해요. 남한도 통일을 원해요. 무슨 통일이에요? 북한은 공산주의 통일, 남한은 민주주의 통일. 완전 바벨탑 언어예요. 중간선이 없습니다.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되지. 우리 적당히 양보하자. 이게 없습니다. 같은 통일을 말하는데 완전히 배경이 다르다. 바벨탑 언어. 나중심한 통일이에요. 내가 살고 네가 죽는 통일이에요. 여당과 야당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이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예. 전부 그 사람들의 언어만 놓고 보면 예수예요. 다 거룩한 성직자들이에요. 사심 없어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권력을 위해서 국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정치는 국민이 목적이에요. 국가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국가가 국민이 수단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내 권력이 목적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목적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민을 이용해서 내 금배지 달고 싶은 게그 사람 목적이지. 그런데 말은 뭐예요? 오직 나라와 민족이에요. 권력이 국가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권력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 안 되는 게 뭐야? 권력 의지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언어는 전부 무슨 언어예요? 바벨탑 언어예요. 부부는 무슨 언어를 씁니까? 부부가 불화할 때 보면 완전히 바벨탑 언어예요. 탤런트가 이제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었어. 열어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게 많아. 그래가 이것저것 이제 꺼내니까 만큼 돼요. 화가 나잖아요. 많이 사놓고 먹지도 않고 돈만 내비린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부인에게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먹지도 않으면서 많이 샀나? 그렇게 따지니까 부인이 화를 내면서 왜 그걸 당신이 간섭하나? 내가 살림만 하나?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못볼 수도 있고 먹으려고 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걸 왜 당신이 말하나? 그러니까 제 3자가 선배가 남편에게 남자가 냉장고 같은 걸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여자의 자존심인데 그런 걸 조용히 처리하든지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지 그렇게 말하지 마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세 사람 다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불화해요? 같은 말을, 똑같은 좋은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을 하는데. 바벨탑 언어예요. 제 감정에 충실한 언어예요. 상대방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언어예요.
다 바벨탑 언어를 쓰는 거야. 아이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다 바벨탑 언어를 씁니다. 아들에게 휴대폰 기능이 뭐 잘 안 돼서 이걸 물어봅니다. 뭐 처음에는 그냥 가르쳐 줘요.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날 또 물어요. 성질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도 두들두들 하면서 가르쳐 줘요. 똑같은 문제를 또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화를 냅니다. 이 사회 변화주기가 과거의 농경사회 시대는 사회가 변화되는데 몇 세기가 걸렸어요. 산업화 사회만 해도 1년 몇 달 만에 이렇게 뭐가 변화돼요. 그런데 정보화 사회는 날마다 변해요. 시간마다 변해요. 그런데 이 정보화 시대에 태어나서 적응을 시작한 처음부터 그렇게 한 아이들은 이 정보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요. 그런데 나는 농경사회 시대 사람이야.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배우고 내일 잊어버려요. 내일 배우고 모레 또 잊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세대 간의 언어 차이가 있어요. 세대 간의 바벨탑 차이가 있어요. 전부 바벨탑 언어를 쓰는 거야. 무슨 언어? 내 감정에 충실하다. 내 이익에 충실하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분열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전부 바벨탑 언어를 쓰는 거야. 자기중심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은 동족입니다. 언어도 같습니다. 문자도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는 인종이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남한이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하고 더 가깝고 붙어있는 북한하고 멀어. 그 왜 그래요? 바벨탑 언어를 쓰니까 그래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야. 남한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 자본주의를 추구해. 북한은 떨어져 있는 중국하고 더 가깝습니다. 왜? 같은 공산주의니까. 바벨탑 언어예요. 언어가 달라서 하나 안 되는 게 아니야. 바벨탑 언어를 쓰니까 하나 안 되는 거야. 바벨탑 언어를 쓰면 형제지간도 하나 안 돼. 부부지간도 안 돼. 부자지간도 안 돼. 모든 게 권력화되거든요. 권력화되면 다 바벨탑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가 바벨탑 종교가 된 거예요. 신학이 바벨탑 언어예요. 신학에 물들게 되면 그 어떤 언어도 수용을 안 합니다. 8만 대장경의 그 방대한 경전도 전혀 수용이 안 됩니다. 왜? 신학이라는 바벨탑 언어에 딱 갇히면 불경, 유경 그 어떤 경전도 언어가 아니에요. 종교가 권력화되고 이익 중심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이익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분열될 대로 분열되죠. 하나님의 언어가 뭐냐? 하나님의 언어는 언어 없는 언어야.
언어 이전의 언어예요. 그게 뭐야?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는 몸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삶으로 하는 언어지 말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를 갖는 몸으로 하는 언어는 출발이 위생이에요. 출발이 너를 배려하고 너를 이해하고 너를 품는 언어예요. 자, 아들이 핸드폰 기능을 세 번 물었어. 왜 성질 내나? 아빠의 세대를 이해를 하면 열 번도 친절히 가르쳐 줄 수 있죠. 아빠에 대한 사랑, 효심이 있으면 열 번을 물어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제가 어렸을 때,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루 종일 묻습니다, 아이가. 자기를 내가 기를 때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물어도 다 친절히 대답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갔는데 물이 많아. 아빠 저건 뭐야? 바다야. 왜 물이 많아? 바다니까 많아. 바다는 왜 물이 많아? 물이 많으니까 바다야. 왜 물이 많아? 아이들 길러보면 왜가 끝이 없어요. 성질 냅니까? 성질 안 냅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옥수수를 먹으면서 옥수수 알갱이가 많이 박혔잖아요. 옥수수를 주니까 할아버지 이건 뭐야? 옥수수. 알갱이를 손으로 가르치면서 이건 뭐야? 옥수수 알갱이지.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옥수수니까. 옥수수는 왜 알갱이가 이게 많아? 옥수수는 원래 많은 거야. 왜 원래 많아? 성질 납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언어를 했으면 냉장고를 보고 유통기한 지났다.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남편 같으면 마누라가 바쁘다 보니까 이거 못 챙겼구나.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말하면 또 더 미안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마누라가 하나님의 언어를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지적했을 때 아, 내가 일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미안해. 내가 분명히 먹는다고 샀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겼어. 아, 진짜 미안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하면 불화할 일이 없어요. 왜? 너를 배려하는 언어거든요. 거기에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은. 어떤 언어를 씁니까? 집에서 부부지간에 바벨탑 언어를 씁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씁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바벨탑 언어를 씁니까? 하나님 언어를 씁니까? 전부 이 사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정치인들이 전부 다 바벨탑 언어의 후손들이에요. 바벨탑의 전형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중심한 언어예요. 자기 이익 중심한 언어, 자기 감정 중심한 언어, 자기 변명하는 언어.
바벨탑에서 언어가 분열된 게 아니고 바벨탑 언어를 갖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처님 자비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언어는 전부 부딪히게 됩니다. 사랑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언어는 전부 다 분열되게 돼요. 부딪히게 돼요. 투쟁하게 돼요. 불화하게 돼요. 에덴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바벨탑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에덴의 언어는 몸으로 하는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벌써 바벨탑 언어가 생긴 거예요.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지감정에 충실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아담은 아담대로, 해와는 해와대로 지감정에 충실해서 타락했어요. 바벨탑은 그때 생긴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이미 바벨탑 언어가 생긴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언어가 다 바벨탑 언어입니다. 나는 무슨 언어를 쓰고 있나? 내 언어의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